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소폭 오르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어떤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을지 오늘도 다섯 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노드스트롬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두 자릿수의 급락세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매출과 EPS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상회했지만은 팬데믹 이전 사태로 아직 회복을 못했기 때문인데요. 또 다른 백화점 업체이죠. 메이시스는 이미 2019년 이 팬데믹 이전 사태로 이미 매출과 EPS가 모두 다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JP 모건 측에서는 앞으로 몇 년간 노드스트롬의 수익은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17%가 넘게 빠졌고요. 3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 기업들인데요. 최근 뉴욕 증시에서는 항공주 그리고 카지노주가 일제히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CNBC 측에서는 간밤에 라스베이거스 샌즈와 드래프트킹스는 반등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이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샌즈는 아시아 사업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현명한 전략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라스베이거스 샌즈는 1.2% 넘게 상승하면서 4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는 드래프트킹스가 큰 폭으로 힘을 받았는데요. 일단 CNBC 측에서는 150일 이평선을 상회하면서 드래프트킹스는 상승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드래프트킹스를 6천만 달러 이상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이 드래프트킹스는 6% 넘게 급등했고 6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우려가 나온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파이프 샌들러는 캠벨 수프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패키징 단계에서 나오는 비용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나 철강 가격 상승은 이 캠벨 수프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는 2%가 넘게 빠졌습니다. 4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설사인데요. 이 고급 주택을 건설하는 기업입니다. 톨 브라더스인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EPS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예상치는 32센트였는데 이보다 거의 6배 많은 1.87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낮은 모기지 이자율이 회사에는 큰 도움이 됐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신규 계약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CEO는 직접 나와서 여전히 수요는 매우 강하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간밤 시장에서는 4% 넘게 힘을 받았고 6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화상으로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영향 어떨까요?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굉장히 좀 재미있는데 좀 처음에 혼조세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약 상승하면서 결국 3대 지수 모두 일단 상승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관망세로 돌아가고 있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여전히 큰 악재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도 강보합으로 해서 약간 상승한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현재 지수는 굉장히 버거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래도 나스닥과 S&P 500은 현재 4일 연속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 증시는 EIA 지구 원유 재고가 지속적으로 현재 4개월째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WTI와 브렌트유가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유가가 이제 반등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여기에서 이 상승세가 당분간 좀 지속되는 걸로 봤을 때는 하반기 제조업에 역시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WTI 같은 경우는 배럴당 $70대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이자에 가지고 모더나도 이제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미국 내에 있는 많은 그 백신 회사들 그리고 백신 주사들이 FDA의 긴급 사용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사용 승인에 대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또 일부는 추가 부스터샷에 대한 승인을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 화이자와 모더나 주를 관련 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승 모멘텀을 더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되면은 이제 잭슨홀 미팅이 이제 곧 시작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미증시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서는 현재 테이퍼링에 대해서 큰 긴장은 없는 분위기입니다.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언급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나오는 금리 인상 결정에 관해서도 설사 인상이 나오더라도 크게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 시장에는 그다지 큰 변동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에서 봤을 때 이제 이 테이퍼링 즉 이 관련 이슈에 대해서 이제는 그 연준의 파월 의장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옐런 장관 역시 이제 파월 의장의 연임을 지지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연임 가능성 거의 80% 이상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그 연준 의장의 교체에 의한 그런 조정은 특별히 일어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역시 국내 증시도 당분간은 유동성 장세를 보이면서 당분간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